다음 이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자, 여기서 지금 소위 그랬죠.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이랬어요. 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독사랑 인연이 깊어요. 내가 독사한테 이 도량을 위해서 내가 참 최선을 다해서 저들한테 했는데 저거 나를 무는 바람에 내가 독이 퍼져가지고 말입니다. 어? 죽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야들이 뱀이 어떻게 돼? 이른바 뭐와 같다는 거야. 뱀이 물을 마시면 이 말이죠. 뭐가 돼요? 독을 이루죠. 뱀이 뭘 먹으면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 다음에 우음수하면 이랬죠. 우음수하면 소가 뭐예요? 물을 마시면. 그렇죠.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고? 우유가 나. 그렇지. 우유, 우리가 먹는 우유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학은 이 말이죠. 지혜롭게 하는 그 배움은 이 말이요. 지학은 뭐라고? 보재하고. 보리라 그래. 보리. 보재가 아니고 보리. 자, 보리는 깨달음이죠. 어리석음을 돌려서 지혜로움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을 보리라 그래. 보리. 새로운 싹을 틔우는 거. 지혜의 싹을 틔우는 것을 보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혜 있는 배움은 보리를 이루는 것이 마치 뭐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리석은 배움은 어떻게 된다고? 우학은 생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 생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 지혜 있는 배움은 보리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한 배움은 생과사 다시 육도윤회의 길로 그냥 뺑뺑이 도는 수밖에 없다. 맨날 뺑뺑이 도는데 또 뺑뺑뺑 돌아야죠. 그래서 우부득 어떻게 된다고요? 우부득 어주법이네. 어법에 말이요. 그죠? 내가 뭐 잘못 쓴 거 있나? 우부득 어주법인. 자, 사람이 이제 하나 빼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것이다. 그래서 또 실어금 뭐야요? 어주법인. 응? 무엇을 말합니까? 어주법인. 그래서 이제 여기 보죠. 어리석은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부득 어주법이네. 이 말은 또한 실어금 저 법을 주관하는 사람. 아까 말하는 법을 주관하는 사람 지금 나 같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법을 살아라는 사람을 주법인이라 그래. 아니면 강의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것들을 법을 주관해서 법문한다든지 하는 우리 교단의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것도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서 예우를 지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주법인의 어떻게 생 무엇을 냈다고? 생경박. 경박상이 무슨 말입니까? 가벼울 공자의 박자가 무슨 박자예요? 열불법. 그렇지. 그럼 가볍고 열다는 것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업신적이는 마음이에요. 경박상이. 그냥 내가 우리 선생님이 내가 배우면서도 아이고 저 뭐 알나? 그리고 가볍게 자기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경박상이라는 게. 경박상을 내어서 그 다음에 인지어법에 저 법에 이 말이요. 경박상을 내어서 경박상 내지 마라. 응? 주법인의 경박
강박성을 내지 마라. 그렇죠. 여기가 이제 부득이 나왔잖아. 우부득 어 주법이네 생경박상 하야 이리 말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법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경박상을 내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경박상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로 인하여 이날 그 인과 법칙이죠. 저 법에 내가 저 법에 장애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스승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애가 있게 되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나아가는 일에 그래서 능히 나아가서 닦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더 진전을 할 수가 없다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지금 단계보다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 법을 주관한 사람한테 내가 경박상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가볍게 봐버리면 내가 이제 내가 공부함으로 인하는 것들이 그걸로 인하여 저 법에 내가 장애가 있어서 능히 나가서 닦아 나가지 못할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절두신지 간절히 모름지기 상가해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가리키는 스승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그 법에 장애가 있으면 능히 나아가서 닦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나? 간절히 모름지기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또 삼가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가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가보면 논에 이르되 근데 여기 논은 내가 무슨 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여인이 이 같을 여자라는 거 여기서는 뭐 어떠한 사람 알 수 없는 지칭할 때 여인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밤야자죠. 밤에 어떻게 길을 갔어요, 그죠? 야행에 길을 가는데 여기 뭐야 제인이죠. 제인제자. 그 제인은 어떤 사람이죠? 제인을 만나서 길에서 그죠? 집거 뭐예요? 집신. 집거죠. 이게 뭐예요? 햇불거자, 햇불거자. 뭘로 찾은 거예요? 응? 햇불. 눈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이제 밤에 길을 갔어요. 가는데 어떤 제인이 짚고 당로했어. 뭐 짚고 발로였거든. 이 말이야. 아? 이거 당로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썼나? 아, 여기 필발돼 있는데 바로 옆에는 아, 이게 나오기는 잘못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 당로가 돼야지 맞거든요. 바랬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제인이 이제 이렇게 저기 햇불을 잡고서 길에서 탁탕 만났다 이 말이에요. 부딪혀 만난 거를 말하는 건데 발로라고 해버리면 어떤 책들이 보면 발자를 써놨어요. 근데 발이 아니고 당자를 써야 돼요. 당자를. 그러면 이해가 그게 안 맞거든요. 문법상으로. 그래서 제인이 이제 햇불을 잡고서 딱 길에서 이렇게 제인하고 만났어요. 당짜. 딱 만났거든. 만약에 이 말이죠. 약인 악고로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악한 연고로.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연고로 어떻게 된다고? 불수? 그렇지. 강명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길에서 캄캄한 밤중에 말이라. 딱 길을 가는데 내가 도대체 한치 앞이 안 보여.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요. 근데 나쁜 사람이 햇불을 들고 딱 왔다고 내 앞으로. 그랬는데 딱 마주쳤어요. 씻고 당로하던 저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 햇불을 받지 않는다면은 강명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타갱? 떨어질 타짜죠. 갱짜는? 구덩이 갱. 그리고? 낙참? 응. 떨어질 낙자, 구덩이 참자. 네가 가다가 또 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네 어떤 함정에 또 빠진다 이런 말을 이중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떨어지고 이 말이에요.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참이라는 것도 내나 구덩이 참자예요. 어떤 이렇게 위험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질라. 떨어져서 네가 갈 수밖에 없다.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문법 지차에. 그럼 무슨 말이요? 법문을 듣는 때에 이 말이죠. 차례가. 이 사람이 악하다 해가지고 강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구렁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법을 듣는 때에 뭐가 차라고요? 열이 박빙하여. 리자가 무슨 리자요? 밟을리. 그래, 밥을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하라. 하여서,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법문을 들을 때는 아까 그랬잖아. 그 마음을 비우고 허의 문제라 그랬지. 그 법을 들을 때에 있어서 마음을 비우고 탁 듣는다면 기틀을 바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네가 그것을 그 사람이 죄인이 해프를 했을 때 그 사람 나쁘다고 네가 받지 않으면은 네가 구덩텅이 떨어지듯이 그 법문을 들을 때 법사가 아무리 너가 생각하기에 그 법사가 부족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법이 정말 필요한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하야 필수 이게 기울일 측자 그 다음에 이목 그 다음에 이청현음 하면 이 말이죠. 참 길다 이거죠. 길어. 그런데 길어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음을 자 반드시 필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마음심자라고 해놨네. 반드시 모름지기. 자 이목을 기울여서 뭐뭐 말 이어는 거죠. 앞부분하고 이어주는 거죠. 말 이을 이자는 이목 귀와 눈을 기울여서 이 말은 내가 모든 신경을 다 기울여서 자 현음을 들으면 이 말은 그 법문이죠. 그 가르쳐주는 그런 그윽한 소리 그 법문을 듣는다면 법문을 들으면 자 숙정진이 유치 나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법을 들을 때에 이목을 기울여서 현음을 들으며 그 다음에 엄숙히 생각을 참 티끌 같은 생각들을 맑혀서 이게 무슨 상자예요? 당자로 썼네 내가. 상주. 응? 맛보다. 맛볼 상자. 네, 잘못 썼습니다. 당이 되면은 이거는 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맛볼 상자가 돼야 돼. 그래서. 생각의 티끌을 맑혀서 극한 이치를 내가 맛보다가, 응? 맛보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목을 기울여서 그 사람 법문하는 걸 잘 듣고, 티끌, 내가 복잡한 생각들을 다 이렇게 맑혀가지고, 극한 이치를 내가 탁 생각을, 상자는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맛보든다는 거는 내가 깊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맛보다가, 하당 후에는 이 말은 하당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하당 후에. 당을 내려간 후? 그렇죠. 근데 당을 내려간 후라고 하면 안 되고 하당 후라는 거는 법자가 끝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스님 법사 스님이 당에서 내려오시고 나도 그 자리가 이제 끝난 후에 내가 말이야. 내가 이제 돌아왔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당에서 내려온 후에는 이 말은 이제 법상 자리가 다 끝난 후에는 이 말이요. 묵묵히 앉아서 지금까지 들어본 것을 가지자가 그거 어떤 거? 지금까지 들은 그 법문을 내가 관하라는 거야. 깊게 생각하라는 관해서 이 말이죠. 관하야. 자, 그래서, 그것이 마시치 있잖아요. 만약에 저 여유 소유하든 우리가 이제 어떤 법문을 들을 때 있잖아요. 자, 의심나는 어떤 내가 궁금하고 의문이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의심나는 바가 있거든 이랬죠. 그래서 이거 뭐야? 방문 선박. 방문 이게 박자가 무슨 박자지? 멀굴 박.
널리 물어라. 뭐 널리 물을 건데 누구한테? 뭔가. 먼저 아는 사람. 먼저 각자라는 게 깨달은 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분야에서 아는 사람.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에게 물어서 널리 물어라 이 말이야. 한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이게 진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몇 군데 또 병원 다니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보통 이렇게 좀 암이라든지 이런 큰 병이 왔을 때는 몇 군데 다녀서 확실하게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공부하는 부분에서 의심나는 게 있을 때는 꼭 먼저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지. 널리. 한 사람한테 묻지 말아라. 널리 성곽에게 묻대. 어? 물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척척 조순하여. 조순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석척. 밤에 응. 두려워하고 삼가요? 삼갈 척자예요. 저녁에는 삼가하고. 저녁에는 내가 저녁 때까지 뭐 쫓아다니면서 막 물어볼 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 때는 내 스스로 너무너무 의심스럽긴 한데, 생각을 하는 거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가 아침에 이제 아침 되면 이제 다 해가 뜨면 묻는 거예요. 물을 순자죠. 물어서, 불란사발이에요. 람자가 무슨 말, 남자일까? 퍼지다 넘치다. 넘치다는 것은, 저기 이게 뭐예요? 실사의 토록, 머리토록 발자. 그러면 실사 머리토록 아주 미세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거 있죠. 그래서 사발만큼도 넘치게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넘치지 말아라. 그렇지만, 한치 오차도 주지 마라. 아주 세밀하게 해서 나가라. 그래서 아까 아침에 배웠잖아. 열이박빙하듯이. 그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 나갈 때는 마치 열분 얼음이 우리 겨울에 알지만 잘못하다 푹 하면은 깨져갖고 빠지잖아요. 그죠? 추운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되 실토록만큼도 넘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고? 이와 같이 함이라야 능이 내가 능이 능생정신하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이 능이 어떻게 한다고? 바로 믿음을 내어서 바로 믿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한치 오차 없이 한치 없이 좀더 의심되는 부분은 또 묻고 또 내가 널리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하고 해서 조금 더 넘치게 하지 않아야만 하이능이 바른 믿음을 내어서 이도 이도위 위회 자여인정 자여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어떠한 모양 그러한 모양을 말하는 거죠. 어조사예요.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바른 믿음을 내어야만 가있어 뭐 도로서 마음을 삼는 자라고 할수 있다. 진짜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그 뭐야? 어떻게 수행자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도를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네가 할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모르는 것은 널리 각자에게 묻고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는 뭘까 이거 아침에 또 멀리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항상 조심조심해서 갔을 때 그래 너는 도로서 도를 닦는 사람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11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